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늘의 언박싱 게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백로성입니다. 백로성은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한 게임인데요. 저번에 출시했던 붉은 대성당의 후속작으로 출시한 게임입니다. 전작이었던 붉은 대성당의 배경이 러시아에 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을 모티브로 했다면 이번 백로성은 일본에 있는 히메지 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전작도 그렇고 이번 작도 그렇고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모델로 삼아서 게임으로 출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또 후속작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건축물을 모델로 삼아서 출시할지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백로성도 그렇고 붉은 대성당도 그렇고 두 게임 모두 주사위를 활용한다는 게 이 게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백로성의 경우에는 이런 주사위의 활용 비중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일꾼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이와 비슷한 게임으로 크리처 컴포트라든가 마르코 폴로 2 같은 게임을 들 수 있겠네요. 원 퍼블리싱 회사에서는 이 디자인의 게임을 하나의 라인업으로 잡고 갈 건지는 몰라도 박스 크기도 전작인 붉은 대성당과 동일한데요. 진짜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박스 크기를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붉은 대성당도 그렇고 백로성도 그렇고 게임 박스 크기에 대비해서 내용물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게임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아무튼 게임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게임 내용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내용물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보드, 목재 토큰, 주사위, 카드, 펀칭 카드보드,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자체가 일본을 테마로 한 게임이다 보니 게임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일본 특유의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매뉴얼 내부는 전체적으로 삽화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예시 그림이 많이 들어간 매뉴얼이 분량이 조금 많아지긴 해도 게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저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매뉴얼 재질 같은 경우에는 광택이 도는 아트지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게임 매뉴얼은 특이하게도 스노우지 재질을 사용했네요. 펀칭 카드보드는 총 5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펀칭 카드보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타일들이 살짝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크게 눈에 거슬릴 정도의 밀림은 아니라서 굳이 이 부분까지 트집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질은 일반적인 종이를 사용했고 표면에는 광택이 은은하게 돌긴 하는데 빛이 반사되기보다는 조금 잡아먹는 느낌이라 해야 할까? 뭔가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펀칭 카드 보드 구성물 중에 다리를 조립하는 구성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 조립하는 조립 매뉴얼도 한부 들어있으니 이걸 참고해서 조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는 특이하게 비닐 포장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종이 뒤로 감싸져 있습니다. 카드는 사이즈가 총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도 펀칭 카드 보드처럼 빛을 반사해서 나는 광택의 느낌보다는 빛을 머금어서 내는 광택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역시 별다른 린넨이나 에어쿠션 처리는 따로 안 되어 있는 일반 종이 재질을 사용했고요. 그래도 안에 보강재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카드 자체는 탄탄하면서 두꺼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주황색, 검은색, 아이보리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라운드 형태의 플라스틱 주사위이긴 한데 주사위 색 조합이 좀 뭔가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 다른 게임에 들어있는 주사위들은 주황색이면 딱 주황색, 하얀색이면 딱 하얀색,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높은 채도의 색상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게임에 들어있는 주사위 색상은 뭐라 해야 할까? 채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채도가 낮은 배경의 주사위들은 주사위 눈에는 그래도 하얀색처럼 명도가 높은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의 당근 색깔에 가까운 이 주황색 주사위는 주사위 눈마저도 명도가 낮은 검은색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런 색 배치 때문에 조금 더 일본 테마 게임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대신에 목재 토큰 같은 경우에 다른 게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색 배치를 활용했습니다. 일단 목재 토큰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크기들이 대부분 큼지막하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는 점. 특히나 라운드 마커에는 실크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재 토큰의 디자인들 역시 일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디자인으로 반영했는데요. 이렇게 하계 모습을 한 토큰이라던가 사무라이, 탁갓을 쓴 일꾼, 그리고 이건 뭐지? 아무튼 이 게임에서는 이 세 개의 미프를 가신, 정원사, 무사로 표현했습니다. 영향
상상력 토큰에도 일본의 각 가문을 상징하는 듯한 문양이 실크 프린팅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일반적인 큐브 형태의 목지 토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보드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펼쳐보면 짜라란 18세기 당시의 일본의 모습을 표현한 수려한 일러스트로 꾸며진 보드가 나타납니다. 보드의 크기는 그닥 큰 편은 아닌데 가로가 길쭉한 형태라서 상대적으로 보드가 조금 크게 보이는 착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백로성을 언박싱 해보면서 게임의 내용물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민트줄랩이었습니다.